Well, good morning, everybod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We greatly appreciate it. My name is Rick Davis, and I'm the general manager here at Holy Sepulchre Cemetery and Holy Angels Funeral Cremation Center. Just want to say, of cours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This the St. Andrew Kim section has been a dream for many of us for a long time. I've worked for the Catholic Diocese for a little over 4 years, and I know that that conversation was taking place before I even started. So this is something that's been a long time coming. I'm extremely happy to see that this has finally come to fruition. So we have, of course, I think you, I don't know that I need to introduce anybody, Father Dominic Kim, Father Thaddeus Kim, correct? Yes, from Tri-Valley. Yes, yes.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both of you, to celebrate this. Most of you, if not everybody, know Connie Kim. Connie works for us and has been very instrumental in making this whole section, this dream, come true. Also standing in the back, gentleman in the white shirt, is Steve Silva. Steve is my boss. He's the associate director of all of the Catholic cemeteries for the Diocese of Oakland, and he came out this morning to be with us as well. So without any other delay,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wanted to acknowledge everybody for the hard work and everything that they've done, and just say again, thank you so very much for all the blessings that you have brought to us. Father? 예, 오늘 성 안드레아 김대건 묘역을 이렇게 새롭게 조성해서 오늘 축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하고 트라이벨리에서 함께 축복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신심으로 묘지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육신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고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죽은 형제 자매들의 잠들 곳을 마련하고 우리는 천상 도시로 시선을 향하며 우리를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깨어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를 인자로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상여정의 교회를 세우시어 신자들을 천국의 영원한 시민으로 받아들이시는 천주여, 묘지를 축복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묻으려고 마련한 이 자리를 보며 우리의 비천한 육신을 당신 광명의 영광스러운 육신과 같게 하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생명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주는 세세에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온갖 위로의 샘이신 천주께서는 흙으로 만드신 죽을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도록 정의의 심판을 내리셨으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처벌의 이 판결을 사랑의 증거로 변모시키셨나이다. 당신은 믿는 이들의 성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무덤을 섭리해 주시고 토비아에게는 죽은 형제들을 매장하는 지극한 열성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외아들이 새 무덤에 묻히셨다가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케 하심으로써 저희에게 미래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비오니 육신의 매장을 위하여 김대건 안드레아 상 아래 마련된 이 묘지를 당신 축복의 능력으로 안식과 희망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죽은 이들의 육신이 당신의 성자께서 영광스러이 재림하실 때의 불사의 모습으로 부활하기까지 고이 쉬게 하소서. 여기서 살아있는 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가번호 227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가번호 227번 나는 부활이여 신비입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소멸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쳐 이기신 주 그리스도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여, 당신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당신의 모친을 순환에 참여케 하시고 부활하실 때 기쁨이 충만케 하셨으니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에게 굳은 희망을 박아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친구 라자로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려주셨으니 당신의 귀하신 피로 구원을 받고 죽은 이들에게도 생명과 영광을 주소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독생성자의 부활로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모든 이에게는 광명과 평화의 장소를 허락하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 속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죄 항상 제 앞에 있었나이다. 당신께 오르지 당신께 죄를 얻었었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깨끗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화의 양심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바람 불밭에 이 몸 누여주시고 보이시라 물터로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도다.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Kind of sticky. Here you go. Here's, you're welcome.